네, 안녕하십니까. 제이비가드 센터 나무의 전설입니다. 해피트리입니다.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뭉쳤는데, 이때까지 저를 방치하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분이 네. 너무 과해진 것 같은데, 좀 자주 좀 출연해 주셔서 시청자분들,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요즘에 교육 준비로 바빴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교육을 제가 또 마무리를 짓느라 바빴고, 네. 올해 마지막 교육 또 있죠? 아, 또 있습니까? 네, 12월 9일날 예. 나무 토크 콘서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이 밑에 더보기란에 넣어놓을 테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앞서서 무슨 박스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쌓여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할아버지 예. 벌써 오셨나요? 맞습니다. 12월인데 이 박스를 통째로 가져오셨고 네. 저희가 이거를 지금 추운 날씨에 굳이 준비하는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소개해드릴 식물 바로 목단입니다. 목단이군요. 목단인데요. 아까 이 박스들 약 3시간 전쯤에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예, 진짜 힘차게 내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분류까지 딱 했는데 이 목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국 최대 물량으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물량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품종이 총 17가지 정도가 됩니다. 17가지 정도 되고 거기서 목단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거기서 알짜배기만 싹싹 긁어본 어벤져스 맞습니다. 목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7가지 가져왔는데 색깔이 정말 흰색부터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복색, 검은색 다 있습니다. 검은색도 있다고요? 검은색도 있어요. 와, 맞습니다. 네. 그 검은 표범이라고 하던데 이름도 굉장히 재밌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라벨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게 들어왔나 살짝만 띄워볼까요? 살짝만 띄워보시죠. 네, 네 이쪽에 라벨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라벨에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라벨이 이 실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저희가 많이 쓰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색깔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을 식재를 해놓는다. 만약 네. 우리 집에 종류별로 식재를 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무지개를 보려면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네. 이제는 무지개를 보려면 정원을 보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계속 명대사들을 한 번씩 이렇게 뱉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목단이 엄청 화려하고 또 봄을 알리는 그런 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4에서 5월 정도에 이렇게 개화를 하는데 저희 농원 입구에 오시면은 그때 당시에 기똥차죠? 기똥차게 펼쳐져 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시선이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근데 네. 왜 우리가 이게 추워지는 이 가을인데 왜 이걸 식재를 해야 되냐? 예.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목단이나 작약 같은 종류들은 가을철에 미리 식재해 놓으셔야지 봄꽃을 완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여름꽃이 피는 식물이라고 하면은 봄에 식재하셔도 저희 무방한데요. 네. 예, 근데 이런 봄꽃이 피는 식물들은 가을에 식재를 해놔야 그동안 미리 뿌리도 좀 내려가고 좀 적응을 하기 때문에 봄부터 제대로 된 성장을 좀 할 수가 있다. 근데 네. 여기 부분에서 살짝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봄에 구매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저희가 지금 들어온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가져온 것들은 뿌리에 지금 포트 상태가 아니고요. 네. 뿌리로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이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판매를 하고 나서 네. 포트에다 식재를 해놓은 다음에 네. 그 포트묘를 봄에 심으면 괜찮죠.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 겨울 동안 충분히 이 월동을 시키면서 뿌리를 돌려 놓을 테니 봄에 가져가셔도 되고 네. 지금 뿌리를 심지 않고 구근 그대로 가져가시는 무언가도 한다고 하던데 네 이번에 저희가 남아빠가 지금 출장 가셨죠? 출장 가셨습니다. 저희 몰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 언제 다 담아요. 그렇죠. 네, 힘들죠. 담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특별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딱 일주일간만 기다리겠습니다. 딱 일주일간 택배를 시키시거나 살아오시는 분들은 포트에 담지 않고 5,000원 할인. 아, 5,000원 할인. 5,000원 할인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맞네요. 사실상 포트에 담아지면은 뭐 상토값이니 인건비니 포트값이니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그냥 바로 구급만 사서 심으시면은 당연히 절약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대로 뿌리채로 식재만 하면 되는 거고 딱 일주일만 한다는 사실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네요. 네. 그러면은 뿌리 상태를 확인하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제가 이거는 이번 목단은 네. 좀 특별한 목단이에요.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매년 들어오는 건데? 아, 이번에는
직접 보고 왔습니다. 직접 보고 왔다고요? 남아빠님과 이 나무의 전설이 가서 직접 보고 네. 현지에 가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네, 마! 하고 네, 그러면 박스를 한번 까보고 갈까요? 네, 박스를 한번 까가지고 네. 직접 받으실 상품을 이게 눈으로 확인을 하는 작업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랜덤으로 하나만 골라보죠. 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제가 아무거나 고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아니라 이거 이거? 아니다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신 예. 있습니다. 야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픈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짜잔. 아 좋습니다. 나무 상태 굉장히 좋죠. 자 한번 보세요. 뿌리가 굉장합니다. 뿌리가 너무 좋고 뭐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요. 보시면은 위에 촉대들이 굉장히 건강히 잘 살아있어요. 여러 데서 전부 다 촉이 나와가지고 꽃이 핀다는 얘기인데 네. 너무 보기 좋고요. 뿌리도 엄청 튼실한 이거 직접 고르신 거라고요? 직접 저희가 보고 다 가져온 거고 아, 예. 그러니까 좋은 품종들도 다 가져오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 촉도 아주 좋게 나와있죠. 네, 이대로 CGM을 하시게 되면은 뭐 걱정하실 문제 없이 대화서 활착을 잘할 것 같고 예. 우리 정원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을 좀 어떻게 우리 정원을 좀 이쁘게 꾸밀 수 있는 이 목단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봄이 왔는데 이런 화사한 얼굴보다 큰 그 화사한 꽃이 나를 반겨준다. 이 시작부터 너무 좋은 느낌이 날 것 같고 이런 목단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작약가는 다른 겁니다. 작약가는 너무 다 다른 거고 작약은 목질화가 안 되죠. 목질화 안 되고 네. 목단은 그냥 나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작약은 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위에가 자랐다가 죽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목단은 위에 나무가 계속 자라는 그래서 이 목단공원 같은 데 가면은 10년, 20년 된 목단들에서 꽃이 가득 피면 정말 멋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부사님 띄워주실 거죠? 네, 한번 띄우겠습니다. 이렇게요. 뿅! 야, 이렇게 목단공원의 모습. 우리 집 정원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식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마치죠, 이제? 예, 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진짜 싱싱한 목단이 왔으니까 지금 저렴할 때 구입을 하시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되신다고 하면은 내년 봄에 오더를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정원에 빛을 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나무의 전설을 직접 보고 가져온 이 목단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영상 한번 켜봤습니다. 예. 예, 이거 바로 올리실 거죠? 예, 바로 올릴 겁니다. 예, 바로 올리시면은 준비되시는 분들 바로 오셔서 구매 한번 해보시고 느껴보시고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JB가 센터 나무의 전설이었습니다. 해피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